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플 수가 있죠. 그야말로 발끝, 맨 발끝에 있는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발 앞에 있는 통증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우리 관절센터 임병훈 원장님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간신경종. 우리가 족저근막염문 한번 다뤄봤는데 네. 그러니까 지간신경종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질환이죠? 발 앞쪽을 아파하시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이제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발 뒤꿈치부터 시작해서 아치를 이루고 있는 그 족저근막, 근막에 대한 통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발 앞쪽은 대부분 이제 발가락을 뭐 아파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족골이라고 하는 발등뼈의 끝부분, 발등뼈의 머리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발가락이 이제 붙어 있는 부위 있죠. 발등이랑 발가락 붙어 있는 그 부위의 발바닥 쪽을 이런 느낌 그렇죠. 네 손으로 치면 이제 네 여기 이제 정확하게 짚으셨네요. 그 부분에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 60-70%는 지간신경종이라는 질환으로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간신경종은요 지간 말 그대로 이제 발등뼈랑 발가락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을 말하는 건데 그 신경 주위에 어떤 염증이 생기거나 어떤 결합조직에 뭐 어떤 흉터가 생겼을 때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또 신경 자체가 혹처럼 이렇게 두꺼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그런 질환인데요.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고 신경 자체가 이제 좀 증식을 하면서 염증 반응에 의해서 이제 손상되면서 그렇게 커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어쨌든 이 발에 통증이 있는 거잖아요. 어디가 아픈 거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데 아무튼 여기 부위가 아파 이렇게 해서 병원을 가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이 지간신경종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지 그걸 네.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환자분들이 통증이 애매모호하다 표현하시는 경우 잘 없습니다. 실제로 겪어보면. 네. 대부분 여기 딱 발 앞쪽에, 여기 발바닥 쪽에 그 국소적인 부분에 통증을 딱 호소를 하시고요. 좀 찌릿한 양상의 통증. 그런 것들을 호소하시고 특히 발볼이 좁은 신발이나 하이힐 신으시는 여자분들. 그치. 네. 쏠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지의 반증이 있는 분들도 그런 이제 발 앞쪽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아치가 높은 분들. 그리고 발등뼈 자체가 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발끝 통증을 더 호소하실 수 있는데 지간신경종 외에도 발끝, 발 앞쪽 부분에 통증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픈 부위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감별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간신경종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 또는 세 번째, 네 번째. 여기. 주로 중간이죠. 발 중간. 네,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바깥쪽 마디들보다는 서로 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병변들이 잘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뭐 한쪽 발만 불편해 하시는데 간혹은 양쪽 발도 불편해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진짜 힘드시겠다. 근데 이 발바닥 앞쪽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지간신경종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60-70% 환자분들은 실제로 지간신경종으로 불편해 하시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뼈 자체가 압력을 많이 받아서 통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통증하고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찌릿한 통증이 지간신경종의 증상이라면 중족골통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뼈 자체가 닿는 압력이 증가할 때 아픈 거라서요. 가만히 계실 때는 괜찮다가 땅을 디딜 때 아파하시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족골 자체가 긴 분들 요족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불편해하시는 쪽이 지간신경종보다는 그 중족골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이힐도 안 신는데 왜 아픈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특히 남자분들도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지방층이 얇아져요. 그래서 발 뒤꿈치에도 두꺼운 지방 패드가 있지만 발 앞쪽에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위축되니까 중족골이 특히 그 중에서도 길거나 요 아치가 높은 분들은 발 앞쪽에 쏠리는 하중이 커지니까 압력 때문에 중족골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 바닥 쪽이 아프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 이제 저희가 이제 뼈가 있거든요. 이제 무릎에도 이렇게 앞쪽에 보면 슬개골이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이제 인대나 힘줄 사이에 파묻혀 있는 뼈들을 우린 종자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뼈와 뼈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인대 사이에 자기 혼자 이제 동떨어지는 그런 뼈를 이제 종자골이라고 하는데 발가락 특히 엄지발가락 이제 바닥 쪽에도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구부리는 그 힘줄이 있는데 그 힘줄 사이하고 뼈하고 보면 이제 종자골이 있거든요. 그 종자골에 피로골절이 생긴다든지 그 종자골이 이제 압박을 많이 받아서 중족골 대신에
종자골이 힘을 다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종자골을 제거하는 그런 간단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발목이 아니라 발 자체도 꺾이고 이제 비틀어질 수 있거든요. 외상이죠, 말 그대로 다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인대 손상이 생기니까 그런 인대 손상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발업 쪽 통증이 오래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간신경종은 아닌데 당뇨, 갑상선 또는 뭐 이제 말초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신경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발업 쪽 통증이 있을 때 구분해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조그만 발 안에 여러 가지 병명이 있고 아플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잘 살아서 그래요. 네. 왜요? 지금 보면요. 네. 뭐 무지외반증, 뭐 족저근막염, 뭐 지간신경통 발에 대해서 굉장히 병이 많아졌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발에 대한 병에 대해서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요. 예전에는 뭐 먹고 살기 바쁜데 뭐 발 아픈 거에 대해서 신경 썼나요? 이렇게 발이 아픈 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는 최소한 소득이 3만 불, 4만 불 정도 돼야 그 다음부터 이제 발에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일단 결핵 같은 거 이제 그런 치료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엔 뼈 부러지는 거, 골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거 그러 다음에 어깨. 맨 마지막에 남은 게 바로 발이에요. 요즘 인기가 있는 거 이게. 그러네요. 그러면요, 지난번에 족저근막염 이 발바닥 마사지법을 알려주셔가지고 되게 핫한 반응을, 뜨거운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지간신경종도 이렇게 뭐 우리가 자가적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인지. 네, 그래서 족저근막염은 정말 스트레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족저근막 자체가 피가 잘 통하지 않는 조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세파일이 계속 반복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근데 지간신경종은 어떤 혈류라든지 어떤 미세파열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약물치료라든지 그런 보존적 치료 외에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건 족욕이죠. 족욕. 따뜻한 물에서 마사지 해주는 거. 그리고 너무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거. 그건 그건 사실 모든 근골격계 질환에 다 통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무조건 따뜻한 물 안에서 자꾸 비비고 만지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체중 조절이요. 체중 조절.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체중 조절도 마찬가지고 마사지하고 그런 것들도 습관을 바꾸는 게 힘들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족욕은 얼마 정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족욕이요? 대부분 조직 이제 관류가 좋아지려면 한 5분에서 10분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5분 정도 권유드리는 편이고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샤워하시거나 그렇게 하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되니까 그때 같이 발을 뭐 대야에 담그시다든지 욕조 안에서 이제 따뜻하게 이제 뭔가 혈류가 좋아질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와서 마사지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푹크림이나 어떤 그런 보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발 앞쪽 통증은 대부분 굳은 살이나 각질 때문에 더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어서요. 네, 그런 것들 네, 같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풋크림 왜요? 보습이 왜요? 이랬는데 아, 또 이 각질이나 이런 게 또 굳은 살 이런 게 배기면 또 아플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그게 그렇죠. 발라줘야 되는 네. 이 체중을 다 지탱하는 부위가 발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자주 케어를 하지 않게 되죠. 근데 사실 자가 진단이 중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뭐 유방암도 자기가 이제 직접 한 달에 한 번씩 검진하는 거, 자가 검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에 상처 안 나는지, 그리고 발 앞쪽 아프신 분들 중에 그런 신경통이 이제 만성적으로 있었던 분들 중에 자기가 모르던 말초혈관 질환이나 신경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 특히 뭐 담배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경우에는 감각 저하가 있을 수 있어서 발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TV 보실 때 이렇게 발 쭈물쭈물 이렇게 들어 그럼 왜 만져 이렇게 하지 말고 족욕하고 나와서 하시면 되죠. 그렇죠. 자기 발인데 뭐가 들어. 그래도 이 우리 어머님들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 발 더럽게 왜 만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발바닥 통증은 아마 모든 사람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발도 마찬가지로 자꾸 쌓이면 나중에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질환이 되니까 미리미리 병원에 오셔서 좀 진단받고 그 전에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